너 아직도 혼자 신세냐? 나이 들면 부부가 최고야. 자식별 소용없어. 그러다가 좋은 세월 다 가버린다고. 궁상스럽게 혼자서 밥해 먹고 빨래하고 이야기 나눌 가족 한 사람 없이 긴 밤을 외로워서 어쩌냐? 너를 위해, 너의 건강을 위해 내가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 주겠다. 어때? 다시 만날 그때까지. 지은이, 강인수. 1. 이제 나는 완전 혼자가 되었다. 고요와 정적만이 감도는 일요일의 아침나절, 17평 전세 아파트의 좁은 베란다에서 웅크리고 앉아 오색으로 물들고 있는 금정산을 바라본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른다. 다부지고 당찬 아내, 매력적이고 맑은 미소의 맏딸, 늘씬하고 서글서글한 둘째 딸, 그리고 곧잘 빙긋이 웃는 순한 막내 아들놈. 지난 8년 동안을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완전히 독신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족이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내나 아이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은 덜 적적했다. 또한 내가 가족이 보고 싶으면 서울로 가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가족 넷이 나만 달랑 남겨놓고 모두 미국으로 가버렸다. 아내는 막내가 미국으로 가게 되자 학원 강사 자리도 휴직하고 둘째 딸 경진이도 데리고 떠나버렸다. 맏딸 정아는 이태순의 미국 정부가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되어 UCLA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가족이 미국으로 가기 한달전 나는 서울로 올라가 가족들을 만났다. 그 전에도 추석과 설에는 내가 서울로 올라갔다. 그 당시 아내는 막내 아들 놈과 둘째 딸과 마포의 전셋집에서 살았다.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는 민수가 그곳 유니온 하이스쿨에 입학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수는 8년 전 중학교 2학년일 때 서울로 전학했고, 중3 때는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 특수고등학교인 외국어 고등학교에 시험을 쳤다. 다른 과목은 신통치 않아도 영어 하나는 제 어머니를 닮은 탓인지 제법 잘했다.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영어 하나만 잘해도 인류대학의 영문과에 들어갈 수 있었다. 민수는 부산에서 5등 정도를 했는데 서울로 가서 10등을 넘어버렸다. 그래도 영어는 잘했기 때문에 응시를 했다. 그러나 특수고등학교는 인류대학의 법대나 인문대에 가는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라 민수의 실력으로는 합격이 어려웠다. 아내는 재수를 시켰으라도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시키는 길뿐이라며 학원에 보냈다. 민수도 잘 따라주었다. 그 다음 해에는 간신히 합격을 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교육부에 의해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 내신 성적과는 전혀 무관했던 특수고등학교도 내신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게 되었다. 수능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내신의 등급이 나쁜 학생은 인류대학에 갈수 없게 되었다. 민수는 2학년에 올라갔어도 내신 성적은 중간을 넘어서지 못했다. 민수는 끝없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다. 어쩌는 수 없이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다. 민수는 그 다음 해 인류대학 인문학부에 시험을 쳤지만 낙방했다. 민수는 대입학원을 다니면서도 공부보다는 컴퓨터 게임과 태권도 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민수도 그랬지만 아내도 인류대학 아니면 아예 진학을 않겠다고 했다. 삼수 사수를 했으라도 인류대학이었다. 세 번째 낙방을 하자 아내는 민수를 미국으로 보내자고 했다. 제 누나가 있는 LA로 보내어
미국 본토에서 영어를 배워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수월치 않았다. 동갑들이 대학 4학년 나이에 민수는 겨우 LA의 하이스쿨에 입학 허가를 얻게 되었다.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떠나서 모든 게 조심스러웠었다. 사흘 전에는 행여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장 통에 가서 밧줄 50미터를 사와 베란다에 묶어두었다. 만약의 경우 11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도난이나 도적의 침입이 걱정되어 열쇠도 새로 비밀번호 있는 특수키로 바꾸었다. 따지고 보면 도적이 들어와도 별로 가져갈 물건이 없는데 내가 사는 안방에도 밖에 쓰는 열수 없는 잠금장치인 SP 사물통을 부착했다. 일주일에 두어 번 하던 등산도 매일이다시피 실행했고 등산을 하지 못할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아파트 주변을 걷기 운동을 했다. 하루 세끼 밥은 반드시 챙겨 먹었고 반찬도 세 가지 이상은 만들어 먹었다. 2년 후에 가족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독신에 가까운 생활을 8년이나 해왔는데도 가족이 서울에 있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 일요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아내가 떠나기 전 부산에 와서 냉장고에 새로 붙여둔 생활 지침서가 눈에 띄었다. 당신은 혼자 사는 노하우가 있으니 잘 해낼 거예요. 1. 일주일에 한번 쓸고 닦고 대청소하기. 2. 일요일과 수요일에는 마트 가기. 김치는 애들 고모에게 부탁하세요. 3. 매월 첫째 주에는 혈압 체킹. 4월과 10월에는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요. 혼자 사는 생활이 9년째로 접어들고 보니 아내 말처럼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다. 밥하고 반찬 장만하는 일은 일요일과 수요일에 하고 그때 세탁기를 돌려 빨래를 같이 했다. 두부를 사와서 굽고 배추 한 포기를 소금을 넣어 살짝 데쳐서 쌈싸먹을 준비를 하고 콩나물을 넣어 멸치 조림을 만들고 된장찌개는 미리 재료를 준비해 크림백에다 한번 끓일 양을 넣어 냉동시켜 두고 국은 일주일에 한 번씩 끓였다. 가끔 생선도 사와서 구워 먹었다. 잠들기 전에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일이 귀찮아 가능한 한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했다. 톡톡 쏘면서 시원한 조기 매운탕이나 들큰한 갈치찌개나 시원한 생선국은 아내보다 더잘 끓였다. 특히 넙치국을 끓일 때는 처음부터 뚜껑을 열어두어야 비린내가 나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것, 그건 심한 고문과 같았다. 그래서 저녁마다 소주를 마셨다. 고혈압의 술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인데 이제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 한 병으로 늘어버렸다. 소주 한 병을 마셔야 잠이 왔다. 간혹 주말의 밤에는 손수 끓인 매운탕으로 소주 두 병까지도 했다. 친구들과 술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소주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끄지도 않은 채 잠들어 버리는 날도 많았다. 매일 밤 마시는 술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주말에만 마시기로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술을 줄이고 아침 등산을 강행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조금 무리한 등산을 하고 샤워를 한후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중늙은이가 거울 속에 있었다. 나는 새삼 놀랐다. 혼자 살아온 탓이야. 오늘은 좀 피로해서 그런가 보지? 완전 독거노인도 많은데
거기 비하면 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해 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가족 모두가 떠나고 6달이 될 즈음 대학병원 내과에 가서 정기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180이던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날 오후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던 병원으로 갔다. 담당 의사는 그 이유를 캐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검사를 해보더니 혈압 강화제 복용 횟수를 하루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정해주고 술은 아예 금물이라며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내 창백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의사는 이왕 온 김에 정신신경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는 환한 부르투룽한 얼굴로 아무 말도 않고 처방전을 받아 병원을 나섰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의사의 질문에 헛소리 같은 말을 두세 번이나 중얼거린 게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집에서나 연구실에서도 가끔 헛소리를 했었지 않았나? 어쩌면 신경쇠약일지도 모르지. 옆방의 정 교수가 며칠 전에 얼굴이 창백해 보이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지요 했었지. 정신과 의사를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발길은 어느새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대. 정신신경과 의사는 한 시간 동안 상담과 뇌파 검사를 했다. 상담은 주로 나의 생활 습관과 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의사의 질문에 차곡차곡 세밀하게 답했다. 잠자는 시간은 평균 4시간, 자정이 넘으면 잠이 오지 않으며 새벽에야 2시간 잠을 잔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 두어 달 전부터 불면증이 생긴 것 같다. 출근 때는 방마다 두 번씩 둘러보고 가스 스위치나 전기 스위치는 세 번이나 확인해야만 출근을 할 수 있다. 잠자지 않는 시간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하루 5시간 논문을 쓴다. 운동은 아침 등산을 매일 실행하고 있다. 일요일은 푹 쉬는데 사실은 멍청이 앉아 하루 종일 산만 바라보기가 일수다. 어떤 때는 온몸이 땅으로 마구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술은 현재 이틀 거리로 소주 한 병을 마신다. 담배는 가족을 위해 끊은 지가 8년이 넘었다. 가끔 담배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의사는 과로와 과민에서 오는 일시적인 신경 우울증이니 첫째, 술은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줄이고 둘째로 강의 시간을 줄이고 논문 쓰는 것도 중지하고 그 다음으로 여행을 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했다. 그리고는 방학 때는 산골 같은 데 가서 요양하기를 권했다. 그러면서 몹시 울적하거나 불면이 심할 때 사용하라며 처방전도 내주었다. 병원을 나오다 정원 벤치에 환자 둘이 정답게 이야기하며 담배를 태우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옆 빈 옆자리에 앉았다. 허참, 혈압에다 신경 증세까지. 저 담배 한 대 태우겠소? 둘 중에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분이 담배를 권하며 라이트를 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태웠다. 두 모금을 빨아들이자 기침이 나왔다. 반쯤 태우고는 꺼버렸다. 머리가 조금 어지럽다. 그날 저녁 아파트 상가에서 하차하여 들레들레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으며 요양이고 혈압이고 우선 찜찜한 기분을 없애야 잠이라도 푹 자지. 오늘은 밖에서 한잔하고 가야겠어. 입속말을 하며 상가 쪽을 바라보았다. 상점 앞 길가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 눈에 익은 젊은이가 혼자 앉아 있었다. 아파트의 같은 라인 12층에 사는 젊은이였다. 반갑습니다 하고 옆자리에 앉으며 여기 소주 한 병하고 오징어 무침 안주 하나 주세요 했다. 교수님, 저도 그렇게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사주 보면서 통성명을 못했군요. 김중우라고 해요. 저는 이정구라 합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사 전공이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TBS도 배웠고 자제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다들 서울에 가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전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함을 주고받았다. 젊은이는 LK증권회사 서면지점의 사장이었다. 반가워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술을? 사실은 가족이 대구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난해 발령이 나서 졸지에 주말 부부가 되었지요. 그럼 여기 혼자서? 예, 저는 주말 부부고 교수님께서는 기러기 아빠시네요. 기러기 아빠라니. 자식들 공부를 위해 교수님 같이 남자 혼자 사는 분을 그렇게 부른다고 신문에 났더군요. 아 참,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구먼. 신문에 서울의 한신대학이라든가 무슨 대학에는 교수의 50%가 자식 공부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하지. 자, 술이나 듭시다. 기러기 아빠는 그래도 행복하지만 펭귄 아빠가 된 사람도 간혹 있다더군요. 아니, 펭귄 아빠라니. 펭귄 수컷은 앞놈이 알을 품으면 늘 먹이를 잡아 날라야 하고 알을 까면 새끼에게도 또 먹이를 구해주어야 하고 나중에 새끼들이 독립하게 될 점이면 수컷은 지쳐 죽어버린답니다. 한병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저 소주 하나 더 주세요. 펭귄 아빠라, 펭귄 아빠. 자, 잔 받아요. 오늘은 젊은 친구하고 술을 마시니 술 맛이 꽤 좋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학의 교수님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자세는 모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요.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도 서울로 애들을 다 보내고 혼자 사는 교수가 20%이고 가족 모두를 외국으로 보낸 경우도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다들 인류 대학을 가야 하고 영어를 잘해야 하고 유학을 가야 하는지.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요. 그러고 보니 내가 내 말을 한 겐가? 그건 우리 국력이 약하니까, 우리 국력이 강하면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이 세계의 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문과 나왔어요? 아닙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니 무척 어려우신가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혼자 사신 지가 여러 해가 되셨는가 봅니다. 좀 되었습니다. 저는 1년 반 되었는데도 견디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특히 두 살림을 하니 경제 문제도 어렵고. 그렇겠네요. 난 경제 문제도 경제 문제지만 외로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젊은이에게 외롭다는 말을 하고 보니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 대학에 교환 교수로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그분 말이 한국 사람들은 뭐든 남이 하면 우 따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교육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독립심을 길러주지 않고 무조건 뒷바라지만 해주는 게 이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공부하는 학원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매일 학교 외에 두세 군데 학원을 다니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 안할 수도 없고 예체능만 아니라 영수국도 다 학원에서 공부해야 하니 우리 막내놈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거기다 뭐 미국 본토 영어를 배워야 앞으로 출세한다면서 아파트 또래 아이들 다섯이 미국인을 모셔놓고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본토 영어란 말에 나는 아내의 얼굴을 잠시 떠올리며 교육열이 대단하네요 했다.
아니 뭐 서울에서는 영어 발음을 잘하게 하려고 혀까지 수술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 행정가들이 왼수같이 여겨져요. 그런 생각도 들겠지요. 자, 이제 다른 얘기나 합시다. 주말마다 만난다니 신혼 기분이 들겠구먼. 그럴 때도 있지만 싸움도 합니다. 대개의 주말 부부들은 만나면 사랑과 싸움을 병행한답니다. 그게 오늘의 30세대의 풍속도입니다. 그래요? 이거 자정이 다 되어 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그날 밤은 푹 깊은 잠을 자려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잠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잠은 마구 퍼붓는데도 본토 영어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금 후 잠은 멀리멀리 멀리 달아나 버렸고 8년 전 일이 파노라마로 회상되었다. 2. 8년 전 둘째가 이화여대에 합격하자 아내는 서울 처형집에 일주일을 머물다가 내려왔다. 아내는 그 당시 중학교 영어 선생이었다. 아내는 자식들 교육을 위해 퇴직을 하고 서울로 가겠다고 했다. 심지어 중학생인 막내 민수도 서울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학원 강사 자리도 알아보았다고 했다. 그런데 민수가 문제예요. 친구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달라지나 봐요. 당신하고도 떨어지기가 싫어서 아버지도 같이 서울 가면 안 되느냐고 해요. 아버진 대학 교수이니 직장을 옮기기가 어렵다고 해도 막무가내예요. 당신이 설득 좀 해봐요. 너뚱이 민수는 바다를 유난히 좋아했다. 여름 방학이면 친구들과 매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집이 신시가지 아파트이니 걸어서도 10분이면 바다다. 아파트를 전세 놓고 당신은 대학 가까운 작은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나가고 남은 것과 내 퇴직금 보태어 서울에 우선 전세를 얻어 살도록 해요. 아내의 말에 의하면 서울에는 전세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강북은 부산보다 배가 넘고 강남은 강북보다 배가 더 비싸다고 했다. 정부 매체를 통해 대충은 알고 있었으나 막상 현실에 부닥치니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무능과 불만을 위장하기 위해 정치가를 원망했다. 뭐 대통령마다 빈부격차 없애고 지방과 서울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고 공언하더니 거꾸로야, 거꾸로라고. 정치가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이야. 정치가 말 믿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 할 땐가요? 엄연한 현실인데 받아들여야지요. 아내가 내려온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아내와 함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녔다. 며칠을 다닌 결과 해운대 우리 집을 전세 놓고 금정산 아래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전세를 얻었다. 서울에는 가정집 2층에 전세 들기로 의논을 했다. 곧 아내는 퇴직 수속을 밟았고 민수 전학 때문에 나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기기로 했다. 그해 겨울 서울 갈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때 맞다리 내려왔다. 가족들이 모여 서울로 이사가는 문제를 얘기하자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하며 걱정을 했다. 아니야, 자식들 때문에 혼자 사는 아버지 많아. 너희들 알다시피 나는 음식도 잘하고 빨래며 청소도 그런대로 하는 편이니 별 걱정할 거 없어. 정말로 서울로 가야 합니까? 친구도 두고 해운대 바다도 두고 아버지도 두고. 민수가 풀 죽은 음성으로 말하자 아내는 민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래,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니? 이참에 서울로 전학을 가야 해. 사내가 크게 되려면 서울에서 살아야 해. 초등학생도 미국이나 호주에 유학 가는 세상인데 오히려 너에겐 잘된 일이야.
서울에서 새 친구 사귀면 돼. 너 때문에 이 엄마도 서울 가는 거 아니냐? 서울 마포에 가정집 2층을 구해 이사하는 날 맞다른 신바람이 났다. 기숙사 생활에다 이모 집에 얹혀 살다가 동생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니 아주 좋아했다. 6달 후 아내는 학원 강사가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던 아내는 학원 강사가 된 후에는 두 달에 한 번 내려오게 되었고 그것도 주말에 이틀 밤만을 자고 올라가야만 했다. 아내가 내려와도 내게는 완전히 손님이 되어버렸다. 나는 애들과 아내에게 다들 공부나 잘하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혼자 남게 되니 쓸쓸하고 허전했다. 특히 야간 강의를 끝내고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집, 불 꺼진 컴컴한 거실, 스위치를 올려 거실이 밝아지면 식구 중 누군가가 나타나 반겨줄 것 같은 착각, 20년이나 되는 낡은 아파트이고 보니 스위치를 올릴 때면 가끔 나타나는 불청객 바퀴벌레, 몸은 묵직하게 가라앉고 마음은 허전함과 외로움 뿐이었다. 아내가 내려와 이틀을 머무는 동안은 쉴 새 없이 종알그리며 이야기를 해댔다. 정아를 졸졸 따라다니는 종민이라는 경영대학생은 집이 엄청난 부자래요. 잠실에 60평짜리 집에 산대요. 걔 아버지는 벤처기업체 사장이라나요? 걔 동생은 중학생인데 영수 두 과목은 독선생을 데려 과외를 하는데 과목당 100만 원을 준답니다. 경진이는 대구여고 나온 수진이란 애와 단짝인데 걔는 외동딸인데도 중학 때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했다나요? 민수는 이제 새 친구를 하나 사귄 모양입니다. 그 집에 놀러 갔다 왔대요. 민수 친구는 영수국 세 과목 모두를 그룹 지도 받고 있다나요? 걔 아버지는 판사래요. 영어 회화는 미국 본토 발음이 최고 인기인데 기회가 되면 미국에 가서 어학 연수를 받아와야 몸값이 올라가요. 일주일에 나흘이나 나가고 기껏 100만 원 받으니 학원에는 강사들이 8명이 있는데 아내가 서울로 갈 때는 언제나처럼 건강 조심하고 하루 세 끼 끼니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혼자 있다는 티 내지 마세요. 집이 자주 비어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알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출장을 가실 때는 신문이나 우편물 옆집에서 꼭 챙겨달라 하세요. 하고 당부했다. 간혹은 전화로 불 꺼진 집에 들어오기가 무엇하면 출근 때 거실 전등을 아예 켜놓고 출근하라고도 했다. 애들 학비며 생활비 때문에 봉급은 아예 송두리째 송금해야 했다. 대학은 10시간 강의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나는 시간 수당을 받기 위해 전공 이외에 교양 강좌를 두 개나 더 맡았다. 그래도 좀 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대학에 출강하기도 했다. 방학 때는 오직 서술과 논문 쓰기에 전념했다. 내 전공이 한국사, 특히 개화기 역사여서 2년마다 논문을 모아 책으로 출간했다. 학술진흥원이나 한국사연구소나 기타 논문 지원금이 있는 곳에는 계속 신청하여 해마다 한 건씩 따내었다. 나는 지난 8년 동안 4권의 저서를 냈다. 한국 개화기의 일본 낭인의 역할, 고종 황제의 성격 분석, 한국 개화기의 급진 개화파의 역사의식 연구, 가보 농민 전쟁과 일본 등 책을 내면 얼마간의 인지세를 받을 수 있다. 무척 힘든 일이지만 지필은 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강의 이외로 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수입이었다. 어떤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인기 소설가처럼 베스트셀러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에 대해 고심한 적도 있다. 그래서 뮤지컬 명성황후가 미국 공연에서 대인기를 누렸다는 보도를 보고는 민비의 일생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명성황후의 전기를 쓸 준비를 하기도 했다.
그점 내 건강은 더욱 나빴었다. 돋보기 안경을 새로 맞추어야 했고 가끔 빈혈증도 일어났다. 그러나 글을 쓸 때는 가족 생각이 나지 않아 좋았다. 그런데 일단 잠자리에 들면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외로움과 허전함이 온몸을 엄습해왔다. 3. 가족이 미국으로 간 후 나는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아내는 얼마 후 그곳 UCLA의 어문학부에 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아주 좋아했다. 미국의 가족들은 사진을 스캔으로 떠서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했다. 가끔은 음성이 듣고 싶어 국제전화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신 생활이 10년째로 접어들자 더욱 쓸쓸해졌다. 의병처럼 독립군처럼 강인한 마음을 가지려 해도 잘 되지 않았다. 그 사이 가족들 학비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의 아파트를 팔아 송금했다. 고생고생해서 9년 만에 가시게 된 집. 그 집을 팔고 나니 무척 허전하여 그날 밤도 혼자서 포금을 했다. 지난 봄에는 아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민수가 못된 친구의 게임에 빠져 몇 달간 어울려 다니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 무척 고심을 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착실해졌다고 했다. 그 밤도 혼자서 소주 세 병을 마셨다. 가족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착실하게 살자고 맹세했지만 어이지 탓인지 실천이 잘 되지 않았다. 내 건강은 점점 나빠서만 갔다. 체중이 4kg이나 줄고 혈압도 조절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자신마저 없어서 갔다. 아내가 요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도 나는 몇 해 전에 것을 보냈다. 약속한 대로 가을에 꼭 돌아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내는 늘 미안하다며 가을에는 꼭 귀국하겠다고 했다. 여름의 땡볕이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자 10년간의 기러기 아빠에서 해방되는 날도 이제 한 달뿐이란 걸 생각하니 일변 아쉽기도 했다. 막상 가을이 오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몇 달 더 있다가 왔으면 하는 얄궂은 생각마저 들었다. 왜 그럴까? 한 달 전 알게 된 정여사 탓일까? 정여사와는 꼭 세 번을 만났는데 이제 아내가 돌아오면 정여사와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다. 기껏 손 한번 잡아본 것뿐인데 정여사를 알게 된 것은 동기생 성훈이 때문이다. 성훈이는 고3 때 짝지였다. 지난달 몹시 기다리던 동기 모임에 나갔다. 시간이 마땅치 않아 반시간 일찍 나갔다. 로타리 근처 한식집으로 들어갔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 모임이었는데 몇 달 동안 나오지 않던 성훈이가 와 있었다. 너 아직도 혼자 신세냐? 하고 물었다. 막내놈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미국에 유학 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이 들면 부부가 최고야. 자식별 소용없어. 그러다가 좋은 세월 다 가버린다고. 궁상스럽게 혼자서 밥해 먹고 빨래하고 이야기 나눌 가족 한 사람 없이 긴 밤을 외로워서 어쩌냐? 단련이 되어서 괜찮아. 정말 용하다. 혼자서. 한 5년 넘었지? 친구는 남의 일이라 10년을 5년으로 알고 있었다. 자식 때문에 그러는 걸. 자식 때문에? 내 죽고 나면 자식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사는데. 강의 아니면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이나 쓴다며? 컴퓨터 좋지? 좋고 말고. 알고 보면 그게 사람 수명 단축시키는 기계야. 아니, 자네 오늘 나한테 꽤나 관심이 많은데 웬일이지? 사실은 말이야, 내 대학 동창 중에 친한 친구가 죽었어. 문상을 일주일 전에 갔다 왔는데 니처럼 알뜰하고 착실해.
그런데도 죽고 나니 참 허무해 보였어. 돈이야 수십억 있었지만 이 친구 노랭이 짓 하다가 손가락질 받고 죽고 나니 문상객도 별로야. 그보다 우리 친구들 50대 후반인데 지난해와 올해 5시나 죽었어. 야, 우리 동기들 봐. 전구나 상식이 다 죽었잖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상식이는 술 과음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저승간 게 아닌가? 술과 고혈압이란 말을 해놓고 순간 몸이 움찔 떨렸다. 어쩌면 나도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복음을 위해 했는데 사업 스트레스였어. 니도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아 죽어. 가까운 사이라지만 말이 좀 심하다 싶어 나는 입을 닫고 울적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동기들 몇이 들어왔다. 반갑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이 김 교수 말이야. 아직 혼자 살고 있대. 자식들 공부 때문에 바보짓 한다고 내가 한방 쏘았어. 야, 그런 말 마라.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자유롭고 그보다 마누라 잔소리 안 듣고 얼마나 좋아? 맞아. 여자는 폐경기에 들었으면 잔소리쟁이로 돌변하는 거야. 많이도 말고 혼자서 한 3년만 살아보았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야, 니는 혼자 못 산다. 니가 평생 밥을 한번 해보았니? 니는 니 마누라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그런 소리 하면 내 일러준다. 개 모임이 끝내자 친구 성훈이는 나에게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다. 너를 위해, 너의 건강을 위해 내가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 주겠다. 어때?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나를 눈여겨 바라보며 물었다. 그냥 한번 들어봐. 중년 여성인데 대학 교수를 사귀고 싶다나? 말벗할 친구. 그 여자는 살림도 괜찮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결혼시키고 나니 마음이 허전한 모양이야. 사람은 내가 보장한다. 니도 잘 생겼지만 그 여자도 괜찮아. 장사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 넘기고 늦게야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어. 대학에 대해서 안내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성훈이는 커피를 다 마시자 담배를 꺼냈다. 남편이 선장이었어. 어찌나 와일드한지 하순했다 하면 마누라 못 나가게 가두어 놓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그 짓만 해대니 마누라가 베길 수가 있어? 거기다 술은 고래지. 외국에서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와서 그것 보아가며 온갖 짓 다 해대니 남편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짐승으로 보였대. 결국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10년 전에 죽었어. 그래서 당신처럼 조용한 신사 양반과 말동무하는 것이 소원이래. 그 사람 내 여동생 단짝 친구야. 그 다음 날 나는 성훈이가 소개해준 정여사를 만나게 되었다. 음성도 아름다웠고 성격도 안전하고 차분했으며 생긴 모습도 맑은 호수를 연상시켰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아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한마디로 나는 사귀고 싶었다. 그 다음 일요일 두 번째로 같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정여사는 대학 입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왔다. 우리는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 밤 나는 정여사의 얼굴과 음성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세 번째로 만나기로 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나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안간힘을 쓰며 참았다. 정신도 약간 혼미해지는 것 같았다. 빨리 집으로 가서 누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눈치채지 않게 나는 핸드폰을 꺼내어 헛전화를 하고는 저녁 모임이 있다는 걸 깜빡했다며 일어났다. 집으로 와서 침대에 누워 2시간을 자고 나니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건강도 엉망인 주제에 아내를 생각했으라도 만나서는 안 돼.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살기로 했다는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으면 꼴이 뭐겠나? 이렇게 건강도 나빴었는데 그 다음 동기 모임에서 성훈이를 만났더니 대뜸 빈산부터 했다. 네 인생 헛거 살았어. 여자를 만났으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등산이나 여행도 같이 가자고 해야지. 커피 한잔 마시고 죽 치고 앉았다가 일어서고 뭐가 그래?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 소개해준 내가 후회 막급이야. 야, 사실은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미안해. 나는 풀 죽은 음성으로 말했다. 정여사를 만나 식사라도 하고 여행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생각났고 그보다 내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강의를 할 때는 가끔 왼손이 떨리고 논좌 위에 경련도 일어났다. 병원으로 갔더니 담당 의사는 과로와 과음으로 혈압도 더 높아졌고 악성 혈전도 있는 것 같다며 당장 입원하라고 했다. 나는 귀국할 가족을 생각해 보름 후에 입원하겠다며 약 처방만 받아 나왔다. 4. 금정산 단풍이 오색으로 물드는 늦가을에 아내는 맏딸과 돌아온다고 했다. 둘째와 민수는 학기가 끝나지 않아 같이 오지 못한다고. 미국에서 돌아올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나는 복장부터 준비했다. 낡은 양복이지만 세탁소에 맡겨 찾아왔고 와이셔츠도 빨아 다려입었다. 약간 병색이 나는 얼굴도 이발소에 가서 다듬었다. 내가 보기에도 오늘은 건강해 보였다. 이제 쉬어가면서 아니야,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 나는 기분이 좋아 싱긋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서울행 열차를 탔다. 처음 와보는 인천공항은 어마어마하고 새로웠다. 대합실에서 아내가 내려올 게이트를 눈여겨보았다. 맏딸과 함께 나오는 아내는 우선 용모부터 완전히 달랐다. 키도 더 커 보였고 얼굴도 더 젊어졌고 복장은 너무나 화려했다. 누가 50대 초반의 여사라 하겠는가. 아무리 보아도 마흔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가 다가가자 아내는 달려왔다. 내가 손을 잡아 반가움의 표시를 하려는데 아내는 와락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내는 내 볼에다 연방 키스를 해댔다. 어리둥절해 있는데 맏딸 정아도 아버지 하며 안겼다. 우리는 열차를 탔다. 아내는 열차에서 딸애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내 손을 꼭 잡으며 여보, 당신 이태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를 여러 번 반복하더니 근데 당신 좀 야위셨네요? 했다.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 훨씬 고생이 많았지? 나는 제법 힘찬 음성으로 말했다. 아내는 서울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싶다고 했다. 학원에 대한 의견은 귀국 전에도 여러 번 주고받았다. 민수의 미국 생활과 공부 얘기를 주고받다가 아내는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왜? 뭐가 묻었어? 아니,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당신 올해 50대 중반인데 미국 같으면 Life is from 60s라는 말도 있는데 당신은 원래 젠틀먼인 줄 알고 있었는데 불과 이태만의 쉐이비 올드맨으로 보여요. 쉐이비 올드맨? 아, 그렇게 내가 늙어 보인다 이 말이군. 나는 더듬거리며 한마디 하고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 아내의 말처럼 꾀죄죄하고 창백한 어떤 늙은 영감이 거울 속에 있었다. 순간 어젯밤과 오늘 아침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얼른 안주머니에 간직하고 다니던 약을 꺼내어 2회분을 한꺼번에 입에 틀어 넣었다.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다.
기러기 아빠 10년에 끝늙어 버렸어. 완전히 영감이 다 되었어. 따세우가 이번 예약일인데 제발 그때까지라도 잘 견뎌내야 할 텐데. 갑자기 내 눈시울이 후끈거렸다. 아내와 딸은 고운하게 잠들어 있었다. 창밖의 늦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달랬다. 나보다 아내가 더 고생을 했는데 남들이 우리 가족을 보면 다들 선망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데 내가 좀 늙어 보이면 어때? 병원에서 치료하고 완쾌하고 난 뒤에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이제 외로운 날들은 다 가버렸어. 나는 어느새 기진맥진한 상태로 스르르 잠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 화장실에서 먹은 약 탓일까? 기분이 몽롱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 해도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내 의식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잘못하다간 아득히 먼 곳으로 가버릴 것만 같았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병원으로. 안간힘을 다해 병원 병원 하고 외쳐보았다. 그러나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입만 오물거리고 있었다. 아내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다.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 아내와 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아야겠다고 눈을 뜨려 했지만 눈마저 뜰 수가 없었다. 어느새 내 몸은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었다.